안녕하세요. 사랑의 카운슬러 유세윤입니다. 유미 씨, 오늘 녹화 끝나고 뭐 할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건 왜 물어봐요? 녹화 끝나고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DVD 보지 않을래요? 화끈한 거 빌려놨는데. 어, 불결해.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불결하고 지저분해. 좀 건전하게 살 수는 없는 건가요? 너는 외모가 불건전해. 시끄끈냐? 네 얼굴에 시끄러운 이만 갈란불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건전건전을 외치시는데요, 오늘은 정말 건전한 데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보시죠. 건전 커플. 예로부터 이성간의 사랑은 출산과 결혼을 통해 인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세대의 미성숙한 혼전 교제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이성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인지 세윤과 유미의 건전한 하루를 통해 알아봅니다. 수업이 끝나고 세윤과 유미는 반갑게 만납니다. 유미야, 안녕? 안녕, 세윤아. 유미야, 오늘 우리 수업도 마치고 할 일도 없는데 가까운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딴짓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거 구미가 당기는걸? 유후! 이성간에는 늘 건전한 만남의 동기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두침침하고 불건전한 비디오방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이야. 참 건전한 청년들이로구나. 동기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엔 혼전에 있는 이성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미야, 우리 오늘도 함께 신체 접촉의 한계를 설정하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좋아, 오늘은 손전대까지가 좋겠어.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우리 사귄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 키스도 못했다고. 키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돼, 혼전에 있는 성인끼리는 키스하면 안 된다는 걸 잊었어? 아이고 답답해, 열려놨네 열려놨어. 좋아, 키스가 싫다면 뽀뽀만 할게. 오빠 믿지? 남자는 아빠 이외에는 성급히 믿지 않도록 합니다. 못 믿어, 넌 아빠가 아니잖아. 아, 나는 아빠가 아니구나. 나는 너를 낳지 않았구나. 그래 유미야, 그렇다면 오늘도 손만 잡고 하루를 시작하자. 손은 잡되 깍지를 끼거나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유미야,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오늘 우리 집에는 부모님은 다 놀러 가시고 집안에는 나밖에 없단다. 집에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찾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유미야,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오늘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외삼촌, 외숙모까지 모두 다 계신단다. 비로소 너희 집에 놀러 갈 수 있겠구나. 나의 발걸음도 비로소 가벼워졌는걸? 아빠, 제가 말씀드린 이성 친구 유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는 유미와 함께 단둘이 방 안에서 문 닫고 놀도록 할게요. 쾅! 집에서는 어르신이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건전하게 놀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 너희들의 노는 모습을 하늘에 훤히 볼 수 있어 감시하기 아주 좋구나. 유미야, 어느덧 시간이 흘러 9시 반이 넘었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너와 함께하니 나는 자꾸만 딴 생각이 드는구나.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세윤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악하악. 이성 친구를 자극할 가능성 있는 불필요한 행동은 가급적 삼가하고 잠은 꼭 귀가하여 집에서 자도록 합니다. 그래, 난 내 집에 가서 자야겠어. 하지만 유미야, 집에 가기 전에 굿나잇 키스는 하고 가야지. 집념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직은 아니야. 유미야. 왜? 유미야. 왜 불러? 나 한번 살려주라. 20대는 이성 간에 서로의 신체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이성 친구에게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부정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돼, 혹은 싫어 라고 확실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아, 안 되는구나. 고마워 유미야,
정말 현명한 해결책이었어. 네가 나에게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난 그만 되게 했을 거야. 하지만 유미야, 나의 머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나의 몸은 완벽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좀 살려주라. 의사 표현을 해도 소용이 없을 시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지나가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저씨, 이를 어떻게 하면 좋죠? 제 이성 친구가 남성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나도 한땐 그랬단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학생, 나와 함께 운동을 하지 않겠나? 운동을 하면 신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을 잊게 만들거든. 그런 방법이 있었더니 저는 미처 몰랐군요. 미안해, 유비야.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어. 난 우리가 매우 자랑스러워. 우린 건전하니까. 그래, 그럼 내일도 건전한 데이트를 위해 오늘도 일찍 귀가하도록 하자. 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저씨와 운동장을 2만 바퀴 돌겠어.